오늘은 빈티지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쇼핑몰 하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빈티지를 사는 것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해온 아이템들 함께 만나보실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코코아 컬러의 가디건인데요. 얘는 막스마라 제품이고요. 얼마냐면 막스마라 가디건이 8만원? 이게 바로 빈티지의 매력 아닐까요? 그래서 빈티지만이 가지는 그런 특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일 것 같아요. 좀 사용감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이 가격에 득템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잘 뒤져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명품이라고 해도 살짝 이염이 많이 돼 있거나 그 구멍이 나거나 해지거나 특히 이런 니트 제품들은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빈프라임에서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인데 빈프라임에서는 직원분들이 매장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직원분들이 결제하기 전에 얘가 하자가 있는지 뭐 심한 훼손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압구정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특히나 압구정점에는 명품이 많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명품 제품들을 많이 가져다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살짝 레글런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좀 루즈한 핏으로 입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색상 자체가 약간 이런 코코아 컬러다 보니까 어떠한 데일리 룩이랑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은 셋업 수트도 약간 코코아 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도 색깔이 되게 잘 맞아요. 마치 완전 한벌인 것처럼. 그래서 매치를 해서 입기에 좋고 살짝 이렇게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 드는 가디건이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에 좋은 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의 가디건을 겟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빈티지 매장에서 명품을 사는 거에 있어서 좀 단점은 이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그런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지만 명품일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할 수 있다는 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지 아시겠죠? 버버리가 45,000원. 이거는 버버리 머플러고요. 100% 캐시미어 제품.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색깔만 다른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 버버리 머플러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버버리 특유의 브라운 컬러인데 얘는 살짝 회색, 블루, 회색 빛이 섞여있는 그 머플러입니다. 이게 제가 정품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얘 정품인 것 같아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냄새, 그 특유의 빈프라임 매장 냄새가 있긴 해요. 이런 빈티지 제품들. 이건 한번 사용하기 전에 드라이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냄새 빼거나 좀 더 깔끔하게 드라이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하면 더 괜찮죠. 완전히 새 제품, 그러니까 새 것처럼. 일단은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제가 버버리 머플러는 저 한 컬러만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워낙 가격대가 높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빈프라임 갔을 때 머플러나 스카프 종류 있죠. 이런 거 퀄리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저렴해요. 그래서 뭐 사지? 이런 명품 빈티지를 사고 싶은데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 할 때는 이런 머플러 제품이나 스카프 제품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템이에요. 어디 하나 하자도 없고 상당히 깨끗한 퀄리티인데 45,000원이라니. 버버리가 45,000원이라니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박템을 얼마 전에 또 제가 득템을 해왔는데요. 입생로랑이 3만원. 짜잔. 정말 예쁘죠. 이 스카프가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입생로랑 제품이고요. 이렇게 입생로랑 거고 일단은 진짜 이 특유의 색감과 프린트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입생로랑 머플러예요. 요거는 3만원에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머플러로 해줘도 굉장히 괜찮고 이거 이런 시크하게 머리 뒤에 뭐 로우번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포니테일 스타일로 해서
머리에 묶어줘도 정말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았거든요. 블랙 컬러도 있고 뭐 그레이, 네이비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브라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에 딱 꽂혀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마음먹고 이거를 겟했습니다. 사장님도 예쁜 아이템들 잘 골랐다고 완전 칭찬해주셨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은 뭔지 아세요? 질샌더가 3만원. 질샌더의 검정 색깔 7부? 이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니트 티인데요. 이게 3만원밖에 안 합니다. 100% 캐시미어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100% 캐시미어 제품들 진짜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00% 울 제품들은 좋기는 해도 약간 특유의 그 꺼끌거리는 게 있는데 캐시미어는 진짜 레알이거든요. 100% 캐시미어의 질샌더 니트를 3만원에 득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3만원이고 좀 빈티지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의 보풀은 있어요. 그러니까 니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풀이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매의 눈으로 스캔해서 예쁜 템들만 골랐거든요. 그 막 같이 구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막 사갈까봐 제가 장바구니에 진짜 급하게 담았는데 이게 차리차리하게 떨어지는 예쁜 그런 니트 소재의 7부 티고요. 5부? 5부 정도 되겠다. 반팔인데 살짝 긴 반팔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거 입고 뭐 위에 가디건 입고 재킷 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짠! 다음은 얘는 3만원인데요. 브랜드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100%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100% 캐시미어 가디건 얼마? 3만원. 3만원인데 굉장히 귀여운 이런 올리브 그린 컬러의 가디건이고요. 되게 보송보송하고 안에 색감도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올리브 그린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력적인 가디건인데 이게 V넥으로 떨어지는 가디건이라서 목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살짝 루즈핏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조금 도톰한 거 입어도 얘는 그거 다 커버된 그런 되게 맞는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캐시미어 가디건인데 3만원. 캐시미어 100% 옷이고요. 그건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캐시미어가 100%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이렇게 3만원에 득템한 가디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귀여운 사랑스러운 코코아 컬러의 가디건이에요. 제가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 컬러랑도 다 잘 어울려요. 블랙부터 되게 튀는 그런 뭐 레드나 이런 애들까지 이게 색 조합이 되게 잘 맞는 아이템이라서 저는 꽤 여러 가지를 소장하고 살 때도 이런 아이템들 위주로 사고 있거든요. 이 3만원짜리 가디건 되게 부드럽고 일단은 보풀도 적었어요. 얘는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또 안 뺏기기 위해서 제가 재빠르게 장바구니에 담은 템 중 하나입니다. 얘는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얘는 살짝 얘도 드라이해서 입긴 입어야 되겠지만 단추들도 다 이렇게 다 잘 달려 있고요. 단추가 되게 귀여운 약간 자게스트예요. 자게스트. 살짝 풍덩한 아주 약간 루즈한 타입의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디건들은 제가 구매하는 애들은 거의 다 V넥이에요. 그래서 목이 심심하니까 되게 심플한 목걸이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목걸이도 레이어드 해가지고 하면 이런 V넥 가디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득템을 또 했고요. 다음은 진짜 저렴해요. 이거는 브랜드가 딱히 없는 애들 하지만 내가 진짜 저렴한 가격에 예쁜 옷들을 득템하고 연말 홀리데이 뭐 그런 행사나 파티를 가고 싶다 할 때 이 빈티지 하울이 진짜 큰 몫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예쁜 하운드투스 자켓 10,000원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이거 다양하게 활용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장에서 보자마자 얘 득템을 했는데 무려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이거는 사셔야 돼요. 근데 살짝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만 원짜리 애들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막 엄청 뛰어난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살짝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 크게 티가 나는 애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는 감안하고 그냥 한철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0,000원짜리 중에서도 또 보석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짜잔. 이게 올 크림으로 되어 있는 트위드 느낌의 자켓인데 이 자켓 역시 10,000원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거 얘는 진짜 약간 샤넬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추도 샤넬이랑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은데 이 샤넬 느낌 나는 것도 10,000원. 진짜 짱이죠. 일반적인 자켓인데 이게 10,000원이라고 하면 진짜 살만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잘 검증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다 드라이하고 잘 깎아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활용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해온 빈티지 하울 끝까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빈프라임이라든지 빈티지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빈프라임이 매장이 가장 많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도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제품들이 입고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런 명품 빈티지 제품들은 특히 압구정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도 많이 있긴 한데요. 압구정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다 놓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